2024년 4월 23일 주간 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024년 계명대학교 한국학 국제학술대회가 2024년 5월 2일 목요일, 3일 금요일 이틀간 계명대학교 성수 캠퍼스 동천관에서 열립니다.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줌을 통해 가지고도 동시 송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를 위해서는 이제 등록 신청 링크, 줌 링크를 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함이나 소속 기관, 이메일 주소, 참가 희망일, 뭐 그리고 소식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포스터를 봐도 여기 QR코드가 있고요. 그줌 접속번호가 있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접속은 된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최 측이 되게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름 김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메일 주소 dokbro@gmail.com 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3일날 토론으로 참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참가를 하는데 전 오프라인이긴 하네요. 네, 근데 일단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 그냥 키 앞으로 4번이 온라인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제 선택 키 4번이 온라인이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약간. 이름을 네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계명대학교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한국학 연구자원 도구 방법론이라는 대주제로 열리고요. 기조 발표는 서울대학교 박진호 우리 한국 디지털인문학협의회 회장님이 기조 발표를 해주십니다. 우! 회장님 사랑해요. 한국학 연구를 위한 텍스트 마이닝으로 기조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섹션이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네, 총 다섯 섹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디지털 자료 관련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실 거고요. 고전, 역사, 철학 이런 식으로 한거 세트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섹션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조금 특히 데이터 설계 구축 영역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번 섹션에서는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해서 한국을 조망하는 그런 연구들이 중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토론자가 세팅이 안돼 있는데요. 저는 노상우 선생님 토론으로 5월 3일날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예정이고요. 5월 2일날은 아마 이동을 하면서 이걸 들을 것 같습니다. 김명주 선생님도 발표하시죠? 아, 네. 저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참여하는지라 이제 현장에는 저 대신 이제 그 같이 하는 전준 교수님이라고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같이 가고요. 제가 하는 연구는 제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한국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7개 저널에 대한 학술 정보를 제가 다 모았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7개 중에 4개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개명되는 아카코리아나라는 유명한 한국학 저널을, 전통적인 역사 있는 한국학 저널을 갖고 있는데, 아카코리아나, 그리고 뭐 한중연에서 나오는 2개 저널, The Review of Korea Study, 그리고 코리아 저널, 그리고 또 이제 규장각에서 나오는 서울, 네, 코리아 스터디 그 저널이 한국에서 나오는 저널들 4개가 있고, 해외에서 나오는 또 코리아 한국학 스터디가 또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것도 있고 유럽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7개의 저널들을 모아서 뭐 저자는 누구였는지, 거기에 어떤 주제가 담겼는지. 또 되게 좀 재밌는 게 케이팝 관련한 연구들이 굉장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용되는지 한국학 저널에서 쓰인 논문들이 또 해외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인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망하는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카코리아나도 모든 자료를 다 넣을 거고요. 그래서
네, 가장 현대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오늘 발표에서는. 네. 그리고 뭐또 인태 우리 전남대학교에 계시죠? 네,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맛 부임하신 우리 유인태 선생님께서도 이날 발표를 현장에서 해 주시고 제차를 얻었다고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시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류인태입니까? 유인태입니까? 이분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잠깐만. 그렇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인태로 통일하시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세팅을 훨씬 일찍 하신다 그랬죠 뭐. 또 류인태로 돼 있네요.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쪽도 다 익숙한 이름들이 꽤 있네요. 예, 그래서 네. 뭐 되게 재밌는 버라이어티한 발표가 될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첫째 날에 참가를 못 해가지고 좀 많이 아쉽네요. 특히 마야 슈틸러 요분 선생님께서는 금강산에 있는 안각화를 다 촬영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카이브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 발표는 좀 듣고 싶었는데 아쉬운 게좀 있네요. 그냥 각 패널마다 주제가 있었으면 조금 무슨 패널로 이어질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건 없는 게좀 아쉽고요. 훌륭한 발표자들과 훌륭한 토론자가 있으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뭐 얘기밖에 할것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